동항이 머물다 간 한국의 산사 천등산 봉정사로 갑니다. 신라문무왕 12년 능인대사가 창건하였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록되었으며 마치 봉황이 알을 품은 듯 아늑하게 들어선 봉정산 가을이 더 아름답습니다. 불국토를 가는 작은 계단 아래 들꽃이 꽃길을 만들며 안내합니다. 문득 머리를 드니 하얀 나비가 꿈결 속에 날아오르고 봄날 봉정사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봉정사 입구는 2층 누가 경태의 만세로이며 만세의 뜻은 부처의 설법이 만세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몸과 마음을 한껏 낮추고 만세로 밑 계단을 오르니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봉정사 만세로는 얼마 전 들렸던 병산서원의 만대로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311호인 봉정사 대웅전입니다. 봉정사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웅전 툇마루가 있습니다. 그날 법당 안팎을 채운 많은 사람들의 발원이 스민 툇마루입니다. 봉정사에 사는 해탈이 고양이 조용한 산사 봉정사에서 한국의 봄을 맞이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방문 안내문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국보 제15호 극락전입니다.
전에는 중생들에게 정토 왕생의 길을 열어주는 부처인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양쪽에는 광창으로 빛과 바람이 법당 안으로 스며들고 일상의 삶에서 진리를 바라보고 고요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극락전입니다. 극락전에서 바라본 일상의 풍경입니다. 재물과 수명 그리고 복을 관장한다는 삼성각이 언덕 위에 나타납니다. 어느덧 봄날이 가고 여름철 소나기가 쏟아지며 시간이 흘러가며 봉정사 은행나무는 노랗게 물들어 가을이 찾아옵니다. 봉정사는 그냥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작지만 아늑한 한국의 아름다운 산세입니다.